무더위보다 더 무서운 전기세 폭탄. 안녕하세요. 주디 TV의 주디입니다. 에어컨을 쓰면서 걱정하잖아요. 전기세가 얼마나 나올까? 실생활에서 에어컨을 좀 더 편하게 쓸 수 있는 그런 꿀팁? 꿀팁을 알려주는 영상을 만들었어요. 경제적인 에어컨 사용으로 여름철 시원하게 보내기 위한 꿀팁. 1. 블라인드, 커튼으로 햇빛 차단하기. 2. 선풍기를 에어컨과 마주보게 놓기. 3. 방문 열어놓기. 4. 에어컨 작동 전 실내 환기. 이번 여름은 아주 시원하게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. 좋아요, 구독 꾹꾹 눌러주세요.